야. 근데 진경전이 팽팽한데요. 벌써 3대2입니다. 뺏기는 거 조심해야 돼. 자, 백지훈입니다. 좀만 숨 쉬어. 됐다, 나와봐. 주혜 지훈 있어. 좋아. 나이스! 지칠 안 해. 아, 최성룡 내주고 슛! 축하골 만들어냅니다. 최진철! 대단하네요, 진짜. 4대2로 또 한 번 두 골차 벌리는 옐로팀! 공격을 한번 올라갈 때부터 골이에요. 대단하네요, 진짜. 4대2로 또 한 번 두 골차 벌리는 옐로팀. 야, 거의 한 10대 9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18대 19 나온 거. 어떻게 된 거야? 4대2. 괜찮아. 자, 경기가 재개가 됩니다. 오, 정대세, 이일용. 대시야 깊이 들어가. 조혜령 감독은 정대세 선수가 유일한 이제 공격수이기 때문에 볼을 몰아줄 것 같습니다. 1차전 같이 그런 불꽃 튀는 신경전이 안 나와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좀, 네. 자, 김병지가 올라와서 현영민과 패스를 주고받고요. 영표 가면 내 또. 지금 여긴 좋아요. 최성룡 선수가 손을 뻗으면서 수비 쪽 위치를 잡아주고 있거든요. 아, 리딩 능력이 있죠. 아빠! 자, 이일용 뒤에 백지훈. 자, 백지훈 선수가 슬슬 건드립니다, 이제. 아, 네, 진짜. 김병지. 현영민, 현영민 이게 뭡니까? 우리 거. 영표! 그리고 빠르세요, 영표! 안 됐어! 타치! 안 됐다고! 둘이 싸워! 둘이 또 싸워! 은용자? 은용자? 오! 소지지! 역시 일룡탕! 감독님 너무 즐거워하시네요. 휴지 없어요. 안 됐어! 타지! 안 됐다고! 맞을까봐 공 빨리 줬어요. 백지훈. 아, 근데 그 예전에 그 전설의 을룡탕 동아시안컵 대회였잖아요. 네. 그거 눈앞에서 보셨죠? 눈앞에서 봤는데 을룡이는 을룡탕을 했잖아요. 중소를 때렸잖아요. 난 나가서 을룡이 뒤통수 내가 때리고 싶었어요. 뒤에 내가 골키퍼를 보고 있는데 저거 뭐 하는 짓이야? 네가 퇴장당하면 어떡하냐? 네, 그렇죠. 우리 한 명 숫자가 됐는데 모질라고. 그리고 내가 가서 때리고 싶더라고요. 이야, 진짜.